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휴먼 스토리. 아이고 3,333개. 네. 와 순식간에 66만 원을 이렇게 쓰시네요. 이 리액션 하나로 어떻게 보면 집을 샀습니다. 진짜 냉정하게, 아, 냉정하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 시계인데 네. 유일한 제 취미 이건 한 1억? 이건 오데바 피계고요. 그럼 지금 방송하랴 주류 사업하랴 의류 사업하랴 정신 없겠는데요? 네, 솔직히 진짜 시간이 없어요. 하루가 처음에는 진짜 버겁고 스트레스 받고 다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얘는 좋아요, 즐거워요, 재밌어요. 오히려 더 바빴으면 좋겠다. 저 학생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쁜 게. 와 근데 이게 네, 제 스튜디오입니다. 장비가 상당하네요. 그럼 혹시 위에만 멋있게 꾸미고 밑에는 팬티만 입고 할 때도 있나요?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들어오시죠. 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더 잘생기셨네. 아니죠. 지금 사시는 집인 거예요? 아, 예, 제 자가입니다. 예. 저는 일단 유튜버 겸 아프리카 BJ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우라고 합니다. 35살이고요. 본명은 김영진이고요. 저도 휴먼스토리를 정말 많이 봐왔고,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한번 저기 꼭 한번 출연하면 재밌을 것 같다. BJ의 삶, 유튜버의 삶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꿈이 없이 제 하루에 일상이라고 할까나? 네. 그걸 한번 담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삼성동이더라고요. 네. 되게 좋은 아파트에 이렇게 사시는데 혹시 이거는 매매인가요? 매매는 아니고요. 예. 전세가가 뭐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는? 10억 정도에 10억. 10억 정도. 유튜브도 하시고 BJ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수입은 어떻게 되시는 걸까요? 제가 지금 아프리카 BJ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광고도 하고 있고 사업도 두 가지 하고 있어요. 아. 네. 뭐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달로 따지면은 맥시멈은 한 달에 한 2억 5천까지 쩔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적게는 한 1억?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이런 거 처음으로 말고 있어요. 아, 그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마실 거 다 드릴까요? 그럼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은 또 주말이어가지고 수리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스마일 맥주라고 주말에는 그래도 가서 매장 분위기도 좀 살피고 집에와가지고 방송 준비라든지 뭐 이렇게. 방송은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거의 매일매일 하는데 요즘에는 좀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한 일주일에 네 번? 아, 네 번 정도? 아, 근데 진짜 신기하게 진짜 그냥 리얼로 그냥 딱 촬영을 와 너무 신기하다. 오이시 대박이네. 지금 엄청난 후회로 지금 지우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 바르시는 거예요? 저 비비크림 바르겠습니다. 비비크림? 그래도 오늘은 좀 화장품은 좀 발라줘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머리 누르려고. 향수 엄청 많이 뿌리시는데요? 제가 향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마 브랜드별의 향수나 뭐 다 있을 거예요. 저는 머리 누를 동안 이게 더 뭔가요? 제 시계인데 유일한 제 취미. 다른 데 이렇게 돈을 쓰는 곳이 없거든요. 유일하게 제가 취미 활동을 갖고 있는 게 시계 모으는 거. 취미가 굉장히 고가의 취미.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하는 시계인가요? 이건 한 1억? 1억 정도? 네. 이건 오데마 피계고요. 아, 오데마 피계. 아. 왜 출발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예열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출발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그러면 맥주집 지금 가고 계신데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잘 될 때는 한 달에 2억 6천에서 7천? 강남역 메인 거리가 있는데 거기 한 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딱 중앙.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BJ 활동도 하셔야 되고 광고도 찍으셔야 되고 의류 사업도 하셔야 되는데 매장을 또 맡아서 하실 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제 22년지기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인생 걸어보자 해가지고 과감하게 8년 진짜 그만두고 점장으로서 매장 관리랑 이런 거를 맡아서 하고 있죠. 근데 좀 궁금한 게 BJ로서의 삶은 좀 어떤가요? 외롭죠?
되게 화려하고 겉은 네. 진짜 뭔가 많아 보이지만 정말 공허하고 외롭고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직업이지 않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방송을 키고 대화를 말을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화면과 핸드폰 네. 화면에 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를 하다가 이게 방송을 딱 끄면은 그 조용해지면서 그때 가장 아마 근데 이건 모든 BJ분들 공감할 거예요. 그때가 가장 외롭고 또 이게 패턴이 방송 끝나는 시점이 새벽 3시고 4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날 사람이 없어요. 일반인들은 아, 다 자고 있고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친구들도 원래 못 만났고 계속 맞아요. 그리고 또 일반인 직장인 친구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아 나 힘들어 힘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돌아온 얘기는 야 좀 잘 벌잖아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외로운 직업이지 않나. 얘기를 꺼내기조차도 힘들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공감 못 해줄 거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진짜 돈 잘 벌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면. 맞아요, 맞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죠. 맞아. 뭐 보기 좋은 소리 내릴 수도 있죠. 그렇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겉만 화려하고 누구보다 외롭고 여리고 약하지 않나. 그러면 지금 맥주집 가고 계신데 BJ로서 이렇게 사업했을 때 장점들이 좀 많나요?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 그리고 데미노라는 사람이 했다 한 번쯤은 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팬분들이 그냥 꾸준하게 찾아주신다. 도움이 좀 많이 되네요. 네. 거의 다 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가 네. 강남역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는 자리고 매번 이렇게 좀 출근할 때 네. 기분은 어떤가요? 좋아요. 오늘은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손님들이 많이 샀을까. 근데 이렇게 가면 사람들 다 알아보고 이렇게 막 사진 찍어달라거나 이렇게 사람들 많이 좀 몰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시면 네. 아, 그 원래는 비비도 안 바르고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몰래 가요. 모자 확 쓰고 마스크 쓰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그래도 이게 촬영이기 때문에 아. 말끔하게 중앙에 있나 보네요. 네 완전 여기가 네. 메인거리인데 완전 중앙 한 번만 있어요. 네 여기를 강남이라고 하는 거죠? 네 강남 메인거리. 다 온 거예요? 네, 다 왔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많네요. 그러니까 강남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네. 다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아 이쪽이에요? 네. 아~ 1층부터 네. 4층까지 어디가 4층이 어딘가요? 2층? 네. 아 여기가 2층 3층 3층 4층 아 4층까지 아 이쪽에 지금 약간 좀 손님들이 계속 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야? 안녕 이따가 줄게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있어줘도 아, 여기는 뭐예요? 여기 왜 꽉 차있네요? 여기는 느낌이 좀 다르죠? 네 꽉 네. 차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시스템이길래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손님 때를 보시면은 네. 손님 때가 굉장히 다양해요. 20대 초반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거든요. 부담 없이 네. 저희가 가격이 비싸요. 맥주는 얼마예요? 3,900원. 안주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으시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저희 마이 맥주 주방입니다. 아 여기요? 네. 아. 되게 네. 주방을 최소화로 해가지고 홀을 좀 넓힐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안녕. 이번에 들어온 주방 신입인데 일 잘해요. 주로 가게 오시면 어떤 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다 손님들과 소통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하고 손님들이 잘 드시고 같이나 저 때문에 와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진도 많이 찍어드리려고 하고 저기 남성분 오늘 어떻게 하다 오게 된 거예요? 아 그냥 정리 모임. 아. 여기 누가 오자고 한 거야? 제가 오자고 홍보집 감성이 저희가 어렸을 때 남자들끼리 이렇게 많이 놀았거든요 진짜. 이렇게 하면 그리고 다지고 남성분들끼리 온 손님들이 네. 좀 좋아요. 개인적으로 옛날 생각도 나고 오늘 어때요? 안주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그 보통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술 넷이서 이렇게 먹으면 비용은 얼마 정도 써요? 아니 넷이서 넷이서 2만원? 그지야? 아 인당 그지냐고요? 10만원 나오지 않냐? 아, 20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20 정도 너무 올라갔는데 너무 올라갔나? 아니 15 15? 아 너무 올라갔네. 4명에서 15만원을 써요 학생이. 2, 3만원 그치 이게 보통이죠. 근데 저희 스마일 맥주는 넷이서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10만원이 안 넘을 거예요 아마. 예. 축하합니다.
그래도 아유, 형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줘야지. 생일이라고 하는데 20살 생일 올해 기억되거든. 맛있게 먹고 오늘 재밌게 잘 놀다 갔지? 네. 드문 스토리 했고. 기분 좋네. 왜 왔어? 브라질. 여자친구 분이신 거예요? 아, 친구요. 저도 브라질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렇군요. 네, 부모님 보러 왔어요. 공부 한 끼인 줄 알았는데. 스마일 맥주는 브라질에서도 찾아오네요. 그러니까요. 가야지, 가야지. 원에 가야지, 원에 가야지. 원에 가야지. 아, 느낌이 없는데? 아, 아니, 좀 많이 넘어가야지. 아니, 좀 뭐. 아니, 뭐예요? 아, 미안, 미안. 자자자자 너 먹어라. 뭐 원에 갈게, 원에 갈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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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이거지 이거지. 어, 야미. 정말 맛있다. 뭐야? 어? 30분 전부터 이런 거 있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같이 찍어요. 어, 그래 좋아.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많이 왔어요. 오빠 몇 번째 방문이에요? 다섯 번째 방문이에요. 여기 오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맛있어요. 맛있어서? 안주가 진짜 맛있어요. 안주가? 네. 이게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이거 고추마요 치킨. 어? 맞아요.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이거 한번 할까요? 건배가 휴먼 스토리 화이팅으로 한번 할까요? 네. 휴먼 스토리 하면 화이팅 주세요. 휴먼 스토리 화이팅! 지금 앞에 계시는 분 누군지 아는 건가요? 보신 적 있어요? 네. 아, 그럼 오늘 여기 오신 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친구가, 남자친구가 여기 당구장에 갔는데 근처에 여기라고. 아, 정말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인터뷰하고 싶어요. 인터뷰하고 싶어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5이요. 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다른 데는 너무 시끄러운데 어. 여긴 적당히 왁자지껄? 내가 돋보일 수 있는 데면 어디도 상관없다는 느낌으로 왔어요. 여긴 다른 테이블인가요? 옆에 계신 분? 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네.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잘생겼다고 이걸 주셨어? 이건 지짐이 소볶이라고 소면도 들어있고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 너무 멋있다. 진심 남긴 표정. 무조건 저는 이게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야. 지금 여기서 알바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저 이제 두 달이요. 네.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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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하면서 좋은 점. 아, 저는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진짜 에이스. 근데 진짜 장사하면 좋은 직원 구하는 것도 복이잖아요. 맞아요. 따로 직원 관련은 노하우가 있나요? 제 자랑은 아니고 승 날 때마다 애들 간식 사서 오고 회식도 좀 자주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배풀려고 많이 노력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어, 들어가 안녕. 그럼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방송을 하러. 방송이 또 메인이기 때문에 방송을 하러 이제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갈 때는 되게 조용히 가야 됩니다. 한가만 조용히 가세요? 아, 인사 안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사를 하다 보면은 네. 직원들한테 처음에 제가 얘들아 갈게 갈게 했는데 제가 가는 느낌이 매장에도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갈 때는 네. 근데 전부 다 반말을 하시네요. 김인호님이라도 아니고 김인호다.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가끔씩 이럴 때도 있어요. 어? 네. 제 유튜버. 김인호다. 누구야? 어, 네. 사람을 사 사진 찍을래요. 바로 가세요. 바로 가세요. 바로 가세요. 바로 가세요. 바로 가세요. 바로 가세요. 바로 지금 방송하랴, 주류 사업하랴, 의류 사업하랴 정신 없겠는데요? 네, 솔직히 진짜 시간이 없어요. 하루가 처음엔 진짜 버겁고 스트레스 네. 받고 다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해탈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는 좋아요, 즐거워요, 재밌어요. 어... 오히려 더 바빴으면 좋겠다.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쁜 게. 아,
이제 매니저분들. 어, 집에 계셨네요. 네네네. 매니저님들은 같이 사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출퇴근. 아, 출퇴근. 집이 따로 있습니다. 매니저분이 두 분이나 계시는 이유가 있나요? 한 분이 기존에 하던 친구가 네. 그만두게 돼가지고 네. 인수인계 중이에요. 아, 와, 근데 이게 네, 제 스튜디오입니다. 장비가 상당하네요. 조명도 많고 지금 이게 뒤에 보이는 배경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위에만 멋있게 꾸미고 밑에는 팬티만 입고 할 때도 있나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네, 정말 옛날에는 네. 귀찮을 때는 진짜로 이게 왜냐면 카메라 네. 키면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부터 키시는 거예요? 이 카메라 사이버링크 6캠. 아, 캠부터? 요거는 네. 음악 플레이어. 이게 그 리액션이 터지면은 두근두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이거예요? 네, 뭐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드시는 거구나. 네. 캠을 이렇게 키시고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아... 방송이 송출되는 화면이에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네. 상태 한번 봐주고 네. 아,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네. 예. 봐주고 네.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녹화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그냥 여기서 키면은 제 방송이 아, 로그인 하셔서 네. 아, 지금 다 방송하고 계신 거예요? 네, 다 라이브 중인. 지금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늦은 시간에 방송 켜도 이렇게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오시나요? 아, 너무 늦어가지고 금요일이라서 다 놀고 계시는데 밖에서.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장비들도 다 직접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스테레오믹스라고 마이크 이게 온. 오. 그리고 이거는 요 마이크 온. 아, 이 마이크는 뭐예요? 노래 하실 때? 네, 노래할 때. 노래도 하시는 거예요? 저 40 갔습니다. 제목 나중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김인호 멜론에 치시면은 노래가 30까지 나오고 이번에 40 노래 녹음을 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하면은 네. 준비가 끝난 거거든요. 아... 녹화 딱 들어가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방송 시작 버튼 여기 있는데 네. 이거 누르면 바로 켜집니다. 그럼 준비하는 데는 얼마 안 걸리네요? 네, 별로 안 걸려요. 김인호님은 그러면 어떤 방송인 거예요? 요즘엔 일상 방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성 게스트분 방송도 많이 하고 아... 그런 방송을 팬분들이 계속 다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본인만의 어떤 것 때문에 좀 많이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 네. 생각인데 동네 바보형? 저는 막 척척 이런 걸 잘 못한다고 해야 되나? 방송도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가 남자 팬님 하는 게 까칠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네. 바보형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아, 전 개인적인 생각. 소소하고 털털한 매력을 네, 좋아해 주시는 거네요. 근데 궁금한 게 이런 방송은 뭐 40대, 50대까지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디까지 지금 바라보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시고 계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고 육아방송까지 하고 아 정말이에요 진짜 거기까지 목표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네 뭐 결혼하는 모습도 보여 이게 한 저의 김인호의 일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다 남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해서 제 마누라도 보여주고 아이가 생기면 아이도 보여주고 뭐 마누라랑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도 보여주고 아이랑 살아가는 것도 보여주고 이걸 다 담고 싶어요 정말 최대한 되는 데까지 하고 싶죠 결혼식 때 저 초대하실 건가요? 아유 와주 와주시면 예.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네. 감사합니다 반대로 예. 혹시 저 해야죠. 아 아직 저도 해야죠. 예. 아 그러면 불러주십시오. 총출동이라 예. 네, 감사합니다.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가요 저는 정말 진짜 초대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방송은 시작할 때 저 방송합니다 라던가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탁 키는 거예요? 원래는 공지를 미리 올리고 몇 시 킬게요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오늘은 안 했거든요. 한번 켜볼까요? 네네. 아 그러면 진짜 처음 방송 BJ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탁 키면 0명이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겠어요. 이걸 뚫고 들어간다는 게 맹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많이들 물어봐요. BJ로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성공하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자 BJ는 끝났다고 솔직하게 굉장히 솔직하게 진짜 왜냐면은 없어요 이게 더 이상 할 컨텐츠가? 네 워낙 다 하셨고 컨텐츠였기 때문에 아... 오히려 연예인이 와도 안 되는 게 아프리카 BJ라서 정말이에요 근데 진짜 보면 자극적인 거대로 다 했고 맞아요 일상적인 소통은 여기서 이미 잘 하고 있고 저는 진짜로 남자 BJ는 이게 진짜 슬픈 얘기지만 남자 BJ로서는 이제 성공할 수 있기는 정말 1%지 않을까 사실 수요도 여자 BJ들 보는 것만큼 수요도 많지도 않고 네 그렇죠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에 네. BJ를 꿈꾸고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하자면은 초반에 굉장히 현타가 많이 올 거예요 시청 1명, 0명 아 나도 김인호보다 잘생겼고 김인호 말을 잘하는데 나 시청자 한 명밖에 안 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시청자 7명을 2년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명 시절이 되게 길었거든요 진짜 5명, 7명, 3명, 네. 10명 이거를 2년간 버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팬을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도 10명의 팬이 네. 그래도 그 결속력과 단합력이 돼가지고 뭘 해도 봐주시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알짜배기였다는 거네요 10명에서 100명 보는 것보다도 별풍선이 잘 나왔다라는 예, 거네요 예, 예, 예. 정확합니다 이걸 버티니까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BJ를 꿈꾸신 분들은 존버를 타라 무조건 버텨라
악으로 까고 버텨라. 김인호님도 그 10명으로 2년을 버텼는데 그렇게 해도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저는 네. 별의 별짓을 했기 때문에 악으로 까고 버티면은 언젠가는 또 이렇게 빛을 보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키면 바로 방송이 시작되는 거네요? 네, 그냥 버튼 한번 누르면 네.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방송할 때 말 걸어도 괜찮나요? 아, 그럼요. 반대로 제가 네. 옆에 누구냐고 물어보면 휴먼스토리 대표님이라고 말해도 되네? 네, 너무 좋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딱 방송 지금 켰는데 시청자분이 들어보거든요. 오프닝 노래를 하나 틀죠, 또. 이렇게 채팅창, 이게 실시간 채팅창이거든요. 아, 이게 실시간이요? 네. 이런 식으로. 니은 니극 이응이 뭔가요? 이게 니은디귿 이음이 네. 제가 아프리카 별명이 네. 노도예요. 노래하는 도토리. 아, 도토리. 많은 뜻이 노력하는 도전자도 있고 아프리카 별명인데 네. 저를 노도업, 아프리카 문화예요. 뭐뭐업, 뭐뭐업, BJ업, BJ 이름을 앞에 붙이고 뒤에 업 네. 붙여서 자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냥 인사예요. 방송을 키면은 이렇게 왔다고 이런, 알리는 이런 또 문화가 있는 거네요. 네. 아프리카에서는. 네, 맞습니다. 노도업. 내일 광주 가신다고. 아, 예, 예. 네. 그럼 이 소통은 그냥 채팅 읽으시면서 계속 소통하시는 그런 방송인 거네요? 네, 맞죠. 먹방도 하고, 게스트 방송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살짝, 내일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광주로 가야 돼서. 아. 예,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저랑 하고 있는 대화들은 마이크가 안 켜져 있으니까 지금. 안 나오죠? 못 듣고 계신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지금은 얼굴만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검은 화면이니까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네요? 네, 검은 화면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보통 이렇게 켜고 노래 한 두 곡 끈다면은 얼굴 공개. 그러면 이렇게 방송 한 달 정도 이렇게 하시면 별풍선 수입만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별풍선 수입만으로는 네. 요즘에 4천 5천? 그게 또 스스로를 뗀다고 들었거든요. 뗀 금액인 거예요. 정말 네. 많이 받는 분들은 2억, 1억 뭐 이렇게도 받는 거 많아요. 별풍선 저는... 수입으로? 떼고도요? 떼고도 그 정도 받죠. 여자들이 많이 받죠. 남자는 그렇게 많진 않고 여성분들은 많이 받는 분들은 탑급 분들은 그 정도로 많이 받습니다. 더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뭔가 좀 더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옛날에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옛날 저도 남캠 시절 때 별풍선이 100% 수입 때는 많이 받았는데 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 달에 뭐 27일 방송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좀 많이 줄었어요. 방송 한 18일, 17일, 16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별풍선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사할 때도 가게 문을 많이 닫으면 닫을수록 손님이 줄듯이 맞아 맞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다리다 떠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금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맞아요. 이제 한번 오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목소리 들리시나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분은 어떤 여성분인가요? 아, 이분들은 네. 여캠 분들인데 의류사업하고 있다 더블체크를 입어주신 모델해주신 분들. 아, 이렇게 띄워주시는 거구나. 네, 고맙게도 입어주셔가지고. 잘 들리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급하게 켜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촬영이 있어가지고 촬영 도중에 잠깐 켰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아, 너무 느끼한 게 아니라 저 오늘 촬영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촬영 그 도중에 켰게 됐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누구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지금 옆에 계신 분은 혹시 맞추기 해도 되나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번 맞춰보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네, 채팅창 지금 제 옆에 누가 벌써 맞추셨는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답이 나왔습니다. 네. 1초 만에 맞춰. 근데 와, 바로 맞춘다. 신기하네요. 오늘 제가 휴먼스토리, 여러분 아시죠? 휴먼스토리 저 진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 그거 촬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너무 영광스럽게도 촬영하고 있다가 지금 야외에서 촬영 다 끝내고 집에 와서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방송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잘 켰어요 여러분들. 네, 휴먼스토리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네. 이게 약간 채팅창에 이 아프리카 분위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 새끼 유튜브에 써볼라. 여러분들 대형 지금 유튜버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이쁜 채팅 좀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또 욕을 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네. 욕을 해도 되게 잘 자연스럽게 잘 받아주시네요. 근데 진짜. 그럼요. 저도 어떻게, 원래는 같이 친구같이 욕하는데 그러니까 시청자와 저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욕 많이 해요. 근데 진짜로? 이게 모르시는 볼 때는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매력 채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왜 그러세요? 아이고, 우리 말금님께서 또 김인호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게 지금 125만 원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너무 좋죠. 별풍선 125개라고 해서 네. 12,500원. 12,500원?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별풍선 사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쏴주시는 분들은 부잣집 아드님이거나 아니면 뭐 회장님인 건가요? 뭐 하시는 분이죠? 우리 말금님 혹시 직업을 여쭤볼 수 있나요? 야, 너네 지금 휴먼 스토리에 나가고 있는 거야, 얘들아. 너 영광 빨리 좋은 말만 해야지. 무슨 소리야. 너네 휴먼 스토리에 올라온 거 있다니까? 아, 백수라고 하네요. 아. 아, 이런 식으로 방송하시는 거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하고, 소통하고. 근데 보통 이게 진짜 근데 이렇게 채팅창 읽으면서 소통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되게 이걸 몇 시간씩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하시는데. 재밌어요, 근데 저는. 근데 일반인 분들은 계속해서 이걸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시청자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소통하고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참 능력이네요. 네, 능력이죠. 아, 가식적인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자꾸. 예. 형님 말투가 너무 가식적이게 하네요. 근데 네. 원래 제 모습입니다. 네, 휴먼스토리 대표님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평소대로 하라고요? 원래 평소의 모습인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네, 원래 평소의 모습. 직업은 말하기가 키키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분이, 방송 쏘신 분이 네. 직업은 좀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많아요, 여러분들. 2년 1개월을 구독하셨는데요? 많습니다. 지금 5년 구독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 우리 청춘남자님께서 방송 재밌게 보고 휴먼스토리 잘 보고 있다고 또 김인옥이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성 팬분들이 많은지 남성 팬분들이 많은지 네. 이 채팅창으로도 한번 볼 수 있나요? 여성분도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이게 채팅 남성... 아이고, 이렇게 또... 고맙습니다. 네. 남성... 손. 여성분들 많은 남성분들도 같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아, 여성분들만 손 드세요. 여성분들만 남자들 손 들지 말고 여성분들만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거 네. 다 남자들입니다. 네. 근데 팬분들이 좀 재밌으신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이게 지금 다 네. 남자들인데 네. 여자인 척 하려고 오빠 이런 거거든요. 아. 진짜 여성분들 저런 안 해요. 아. 우와, 황금. 감사합니다. 뭐 이런 리액션이 있는 건가요? 열혈팬 또. 아, 열혈팬. 네, 열혈팬 분이 또 별로 천 개 너무 감사드리고 왔습니다. 아... 남자가 한 8이고, 네. 제가 2? 그러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들은 이런 녹화 영상 클립을 따서 유튜브에 올리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3,333개. 대단하신 분들이 많네요, 팬분들 중에. 여러분, 그 김인원님 그 휴먼스토리에 리액션 한번 담을 수 있게 한번 좀 도와주세요. 아, 지금 이게 리액션인 거구나. 제대로 했잖아요. 네, 똑바로. 네. 아, 이게 저의 약간 좀 시그니처 리액션인데. 입술 만지기. 제가 입술이 색깔이 없잖아요. 입술을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네. 뭐 창피하지도 않고 한 게 이 리액션 네.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집을 샀습니다. 진짜 냉정하게. 네, 팬분들이 워낙 이 리액션 좋아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진짜 예, 신기한 능력이네요. 그러기 때문에 입술 만지기 리액션. 예.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옆에서 지금 실제로 봤는데 네, 입술 진짜 제대로 만지시네요. 아, 제대로 한 거예요.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휴먼 소리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오늘 실제로 딱 뵀는데 그 목소리 듣던 와, 이분 지금 이분 회장님인가요? 부회장님입니다. 부회장님? 네, 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순식간에 66만 원을 이렇게 쓰시네요. 죄송합니다. 휴먼 스토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 정말 죄송하고요. 예, 이게 어쩔 수 없는, 예, 이게 저희 국물입니다. 별풍선을 터지면 무조건 리액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고맙습니다. 아, 근데 또 진짜 이런 부회장님께서 이런 방송을 또 살려주시네요. 아, 그쵸. 너무 고마운 분들. 저분들이 있기에 네. 김인호가 있는 거죠, 솔직히. 진짜. 저분들이 없었으면 김인호는 옛날에 먼지처럼 사라졌죠. 아. 진짜로. 오늘 약간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들 뭐 BJ의 삶? 뭐 요런 거를 촬영을 했어요 여러분들. 김인호의 삶 이런 걸 촬영을 했는데 제가 이런 걸 진짜 처음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8년 방송 처음 해봤는데 리얼리티 그 자체로 김인호의 삶을 찍었어요 촬영하시는 여러분들. 분 감사하고요 민호님. 오늘 정말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또 대표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김인호의 삶을 보시려면은 휴먼스토리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사셨잖아요. 네, 지금 열심히 사시는 또 20, 30대 청년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정말 부모님의 도움 없이 영원으로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물론 뭐 누구한테는 많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0에서 50까지는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공을 꿈꾸는 20, 30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말고 하시면은 언젠간 기회가 오고 그때까지 잘 참고 버티면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기가 빨라가지고 실패를 경험하고 하시는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면은 꿈꾸는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방송 그 2년간 참고 버텨왔던 게 지금의 김인호를 만들 수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2년이 저한테 진짜 많은 힘이 됐고, 어렵게 살아왔던 그런 게 다 지금의 김인호를 만들지 않았나. 지금 힘들어도 언젠가 기회가 오거든요, 정말로. 그 지금 힘든 게 나중에 가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힘든 걸 참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그게 진짜 힘이 되고 경험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힘드신 분들 파이팅 하시고 나중에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휴먼스토리 파이팅!